자, 이제 자 3편 국가 구조론이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자 1편에서 이제 헌법 총론 파트를 배웠고요. 자, 2편에서는 기본권론에 대해 배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 3편 이제 국가 구조론에 대해서 배우네요. 자, 통치 구조론이라고도 하죠. 자, 국가 구조론에서는요. 자, 헌법 기관, 자, 헌법상의 국가 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자, 헌법상 국가 기관으로, 자, 크게는 이제 국회, 자, 그리고 정부, 자, 그리고 사법부, 자, 법원에 대해 배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 헌법상 국가기관, 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자, 선관위에 대해서 배운다. 자, 이렇게 국가구조론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상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헌법조문이랑 이제 부속법령에 대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암기할 부분이 많다.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 걸다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국가 구조의 원리와 형태네요. 자, 국가 구조의 기본 원리와 조직 원리. 자, 국가 구조는 자, 국민의 의사야. 이제 국가의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 우리는 대의제와 간접 민주와 직접 민주제 이두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있죠.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자, 아니면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토지가, 그리고 영토가 엄청 넓죠. 자, 그리고 국민도 많다. 수가 많다 보니까 국민 한명한 명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려면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의제. 자, 대의제를 주로 이제 원칙으로 채택을 하죠.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이제, 국민 의사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민주제 요소를 조금 보완하고 있죠. 그래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보완으로 첨가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상 그래서 국민투표제를 두고 있다. 자, 다만 이렇게 헌법사상 이제 국민 발언제, 현행 헌법은 이제 국민 발언제와 국민 소환제는 두고 있지 않는데요. 자, 국민 발언제란 자, 국민이 자, 법률안이나 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국민 발언이란다. 국민 발언제도. 자, 우리 헌법 역사상, 헌정사상 있었어요. 국민 발언제도는. 자, 2차부터 6차까지 있었다. 자, 그래서 국민 발언제의 발자를 따서 발 2, 3, 4, 5, 6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자, 헌정사상, 그래서 국민 발언제는 발 2, 3, 4, 5, 6, 2차부터 6차 개정 헌법에 있었다. 다만, 역대 헌법사, 자, 국민 소환. 자, 국민 소환은요. 자, 공직자를 임기 중, 임기 끝나기 전에 해직하게 하는 거죠. 국민이. 직접 국민이 해직하게 하는 거. 그게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 소환제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다. 자, 국민 소환 같은 경우에는 대의제의 본질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두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겠는데, 자,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자,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 자, 국민투표 주고 있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자, 그리고 대통령이 부의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두고 있다. 자, 그리고요, 2차부터 6차까지는 국민 발언제 두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헌정사상 국민 소환제는 채택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법률에 의해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할 때, 내재적 한계. 자, 직접 민주제 요소를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수 없는데, 자, 법률에 의해서 직접 민주제 도입을 할 경우에는 대의제 원칙이라고 했죠. 자, 직접 민주제와 싸움에서 대의제가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도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의제의 본질적 요소를 부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자,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죠. 직접 민주제 요소는.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직접 민주제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 요소, 근본적 취지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자, 헌법상, 헌법이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가미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법률에 의해 직접 민주제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의제 본질에 반하면 안 된다.
자, 다음. 자, 권력 분립 원칙에 관해 나왔네요. 자, 권력 분립이란, 자, 국가 기능을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독립된, 권력 기관이 나눠 갖는 걸 말하는 거죠. 권력 기관, 이 국가 기관이 자, 나눠서 갖는 거. 자, 국가 기능, 자, 뭐 있어요? 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있죠. 주로 이렇게 삼권으로 나온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행정, 입법, 사법, 이 국가 기능을 독립된 권력 기관이 나눠 가져서 자, 국가 권력이 이제 남용되는 걸 막는 거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결국 취지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다.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 권력 분립 원칙이 인정된다. 자, 이게 권력 분립 원칙상 자, 행정부의 자, 법률이 행정부의 자, 입법을 하고 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행정 입법을 하라고 시켰는데 법률이 입법부가 근데 행정부가 이런 행정입법 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겠죠. 자 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자 법에 법률에 기록을 해야겠죠. 자 입법 기능은 입법부가 담당하는 거고요. 자 행정부는 그에 따른 법을 집행할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건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배다.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 요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법률에 기속되죠. 따라서 국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 원칙, 그리고 법치 국가 원칙, 법에 따라 할 때는 국가 원칙, 법치 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 행정 입법에 위임했는데 위임하지 않으면 권력 분립 원칙 위배다. 자, 다음. 자, 국가 구조 형태네요. 국가 구조 형태. 자, 이거는 크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대통령제와 대표적인 정부 형태로는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써볼까요? 야, 대통령제와 정부 형태는 이렇게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요, 분리,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정부 형태를 말하죠. 분리, 독립성의 원리에 의한 정부 형태를 말하고요. 자, 의원 내각제는 통합. 통합이란 자, 의존성의 원리에 의한 정부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이렇게 분리, 엄격한 상호 분립을 해요. 권력 기관 간 엄격한 분리 독립을 요한다.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내각을 의원에서 선출하죠. 의회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통합, 행정부와 입법 기능이 좀 통합되어 있다. 요거는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게 된다.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원수를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기는 의회를 따로따로 뽑게 돼요. 의회도 직선하게 된다. 이렇게 보더니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자, 이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원적 구조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서 자, 대통령도 따로 뽑고 의회 의원도 따로 뽑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원수를 의회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자, 의회 의원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자, 여기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이제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자, 그러다 보니 행정부가 이원적 구조에 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는 이제 국가 원수랑 내각 책임제에서 그 수상과 비슷하게 나눠져 있죠. 내각이랑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이랑 나눠져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원적인 행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 구조가 이원적이다.
자,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임기 동안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 여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각을 의회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자, 내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불신임이 가능하고요. 또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산을 또 가지고 있다. 불신임권에 대해서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있다. 자,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 특징이죠. 내각은 불신임을 할 수 있고 또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대통령제는. 자, 이런 전국 안정에 장점이 있는 반면, 자, 이렇게 또 내각이랑 행정부랑 입법부가 또 충돌하는 경우에 조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정부가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불신임 하거나 의회 해산하게 되면 정부가 불안정할 수 있다. 자, 그런 대통령제 장점이 여기서는 이제 단점이 되고 서로 이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쫙 보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대통령제 장단점. 대통령제는 임기 동안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로서 독립적인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정부가 안정적이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좀 전에 봤듯이 대통령과 이제 입법부 국회가 충돌할 때 해결수단이 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게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구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좀 전에 봤죠?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봤어요. 자,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요. 자, 국회의 의원도 직선으로 뽑는다. 둘 다 이게 직선으로 국민이 뽑다 보니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죠.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만 직선으로 뽑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의원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구성되는 건 의회 뿐이다. 그래서 내각은 의회 조직됨으로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이게 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이죠. 자, 이제 국가기관으로 들어가네요. 자, 처음 나오는 게 입법부 국회다. 자, 국회. 자, 국회의 지휘, 구성, 조직 운영이네요. 자, 국회 의원 수를 400인으로 하는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자, 이건 헌법 개정을 봐야겠죠. 자, 헌법은 200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200인 이상. 자, 200인 이상이고 상한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400인으로 해도 헌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자, 헌법 규정 한번 볼까요? 자, 헌법 41조.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자,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 요 법률 정한 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죠. 자,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는, 자,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 수는 253명이고요.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이거 합치니까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300명을 하고 있죠. 자, 헌법상 이제 200인 이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200은 밑으로 내리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자, 이렇게 400인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자, 국회의 의원 정수는 요 공직선거법, 자, 공직선거법, 국회법이 아니고 자,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 공직선거법은 자, 국회의원 수를 다 300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300명으로 하고 있죠, 현재. 자, 다음, 자, 의장, 국회의장과 자, 부의장의 임기에 대한 거네요. 자, 국회의장, 부의장이 자, 최초로 선출됐을 때, 자, 국회 구성되고 처음 선출됐을 때는 자, 임기 개시 후 2년이고요. 자, 보궐로 뽑힌 경우에는 자,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자,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요. 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우리 헌법이 이렇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헌법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자, 부의장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그래서 헌법 규정상. 자, 국회법에는 이제 임기가 나와 있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제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자,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자, 전임자인 게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자, 이렇게 조문은 잘 보셔야겠죠. 여기 통치구조, 국가구조 편에서는 자,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국회의장이 사고 시 자, 직무 대리 순서 자, 부의장을 두고 있다고 했죠. 국회는. 따라서 국회의장이 사고 있을 때 사고 시, 사고 시 의장 지정 부의장. 자, 첫 번째는 의장이 지정할 수 있으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하고요. 자, 그렇지. 의장이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순서로 한다. 자, 부의장 앞에서 헌법이 두명 두다고 이제 두 명. 자, 의장은 한 명이고요. 자, 부의장은 두 명인데 그 부의장 중 이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을 이제 하게 된다. 이제 의장이 지정할 수 없으면. 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심신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수 없게 되어 지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이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20명 이상 소속을 가진 정당이 이제 하나의 교섭단체 되고요. 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 의원으로 따로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국회법상 단체다, 교섭단체는. 자, 의장, 부의장이 당적, 당적, 당원의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느냐? 야, 의장은 할수 없고요. 자, 부의장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의장만 당적 부여 금지돼요. 자, 의장으로 당선될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자,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시 정당 추천받으려면 당원이어야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야, 선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임기 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부의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자,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부의장은 당적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요 정당 추천 받으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네,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조항 문제였고요. 자, 의장이 위원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자, 표결은 할수 없다고 보죠. 표결은 할수 없다. 부정. 자, 출석은 할수 있어. 출석하고 발언을 할수 있다. 국회의장은 자, 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자, 위원회 출석하여 출석 발언을 할수 있고요. 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자, 위원회의 독립한 심사 권한을 인정해줘서요. 자, 의장은 다만 이제 국회의 대표자로서 자 출석 발언을 할수 있는데 예, 요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보죠. 이렇게 규정돼 있다. 자,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이네요. 상임위원 선임할 때는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제 대표원이 요청해서 상임위를 정하게 되고요.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그 나머지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 상임위원을 정한다. 상임위원회를. 자, 이렇게 국회법이 규정돼 있어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요청으로 의장에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그렇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회 지정은 이렇게 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원회 회기 중 개선 금지. 규정이 자 회기의 의무 요 규정이 회기가 어디를 의미하느냐 자 위원이 선임 개선된 그 임시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일단 이 규정 한번 봐볼까요 자 위원회 선임 및 개선 앞에서 봤던 그 조항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자 임시회의 경우에는 자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회기 중 자,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자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죠. 요 회기 중, 자, 임시의 경우 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요 회기 중 의미가, 자, 이 의원, 그 상임위원이 선임 개선된 바로 그 임시회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임 및 개선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장기간
그 위원이 되도록 해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갖추라는 거였죠. 그런 의미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개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임 개선하면 안 된다. 너무 짧은 기간 바로 바꿔치기 하고 뭐 개선하면은 전문성이라는 이런 거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선할 수 없도록 둔 거니까 이제 바로 그 위원이 선임 개선된 임시회에서는 개선하지 마라. 자, 그런 의미죠. 따라서 요 회기 중 의미는 위원이 선임 개선된 임시회를 말한다. 교섭단체, 아까 봤던 그 20인 이상으로 하나의 정당이 이제 그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단체 대표의원. 자, 그 단체 대표의원은요, 주로 이제 원내 대표라고, 통상 이제 원내 대표라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원내 대표라고. 다만 이제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 예, 원내에서 대표로 이제 뽑기도 해서 좀그 대표 의원과는 이제 맞지 않은 면이 있긴 한데, 통상 이제 원내 대표라고 통칭한다. 자, 요, 그것은 이제 대표의원은 이제 당연직으로 상임위원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국회 운영위에는 당연히 그것은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되고요. 정보위원회도 그것은 이제 대표의원이 당연히 상임위원이 된다. 그것은 이제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이렇게 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자, 의장의 상임위 지정은요, 자, 국회 운영위와 협의 없이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정하게 된다. 자,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자,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을 정한다. 자,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국회법에 따르면, 자, 어느 상임위원회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 없이, 이게 아니라 이제 협의해야 되죠. 국회 운영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요, 자,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국회법이 아니고요. 자, 국회 규칙으로 돼 있죠. 자,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자,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자, 12명으로 한건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만은 국회법이 자, 12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요 국회법이 12명으로 정하고 있다. 상설, 항상 이렇게 운영되는 상설, 자, 상설과 비상설이죠. 자, 상설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자, 지금 국회법상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만 상설이고요. 자,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과거 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로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돼가지고 비상설로 바뀌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금은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래서 지금은 활동기한을 정해서 기한 종료시까지만 존속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따라서 활동기한에 제한이 없다. 자, 바뀐 법률이어서 이 문제가 좀 가끔 나오네요.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 자, 50인으로 하고 있죠, 50인. 자, 그것도 국회법으로 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자, 보통의 상임위원은 이제 2년이죠, 2년이었죠. 근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정하고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 이것도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하고요. 자, 의장은 그것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에 따라, 자, 각 그것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 이렇게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의 인사청문의 구분이네요.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와, 자,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 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죠.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 자리, 그런 자, 공직자들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이 뭔가를 이제 알면 되겠죠. 그거 알면 된다.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는데요. 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실시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제 인사청문 실시하기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자,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자, 그리고 대법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요, 여기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더해서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요 3인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이랑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다. 자,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그럼. 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되겠죠.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 그리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자, 원래 헌법재판관은,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요, 요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자, 국회 선출하는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죠. 국회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자,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인사청문특위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국회 선출은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위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한다. 자, 대법관.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했죠. 따라서 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이제 대통령의 국회 임명,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직들 나머지를 인사청문회를 열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여기 상임위원을 사게 된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자, 다음 전원위원회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지. 자, 전원위원회는요, 자,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자, 본회의에 앞서서 예비 심사를 통해 이제 심의를 좀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전원위원회는요,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 심사를 위해 이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요 전원위원회는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이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 이렇게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자, 본회의 상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정부수로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자,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수정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자, 위원회니까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다. 자, 4분의 1, 자, 정족수 4분의 1 들어간 거, 이거 한번 많이 나오거든요. 정족수 4분의 1, 제적위원 4분의 1 들어간 거. 두 문자로 암기하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전, 국, 속, 섭, 임으로 이렇게 따봤는데요. 자, 저는 요 전국, 자, 전원위원회를 말하죠. 제적위원 4분의 1 요하는 것들. 자, 전원위원회. 자, 국정조사. 국정조사 요구할 때 이제 제적위원 4분의 1 필요하고요. 자, 속은요, 속개. 야, 휴회된 회의를 다시 속개. 계속할 때 속개를 요구할 때 이제 4분의 1 요하고요. 자, 석은 자,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할 때 제적 4분의 1을 요한다. 자, 임은 자, 임시에 요구할 때 임시의 요구 시 국회 제적의원 4분의 이상을 요한다. 이렇게 전국 속석임으로 외워두시면 요 4분의 1 들어간 거 전부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는 수정안 제출할 수 있다.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다. 자,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앞에서 봤죠 한번 이거. 자,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자,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 이렇게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면은 다수당만 의견을 개진하고 교섭단체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회법상. 자, 그런데 이렇게 20명 이상으로 하면 몇 개 안 되죠, 당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당이. 자, 그러다 보면 이 소속 의원이 무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이렇게 20명 이상의 당으로 하나의 당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당끼리도 모여서 이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이 다 합쳐가지고 20명 되면은 들어가기도 했죠. 뭐 정의당을 합치거나 해서. 자, 따라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정당이라도.